롯데쇼핑 이커머스의 셀러지원 팀 김다인입니다. 네, 저는 셀러지원 팀의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셀러를 지원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저희의 플랫폼에서 더 많은 판매를 활동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련 뭐 재반 활동들을 지원하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품을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은 상품을 호감도 있게 보여지기 위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죠. 이미지도 쓰고 텍스트도 쓰고 하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상세 설명들이 이미지 작업을 해가지고 통으로 올려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관리하는 게 사실 엄두를 내질 못했었던 상태인데 특히나 허위가 돼가지고 저희 전자상거래 쪽에서는 엄격하게 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중점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RP로 하면 이미지에 있는 각종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도 로직을 좀 잘 적용을 해주면 허위가 돼간 거를 필터링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영역에다가 RPA를 지금 붙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도입하고 나서 사실 저희 파트너들은 되게 재미있게 써요. 막 아 이런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이 있다니 막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도를 올려가지고 얘가 판단을 잘할 수 있게 해볼까? 뭐 이런 거. 전에는 뭐 사람이 계속 그 상세 페이지를 보고 모니터링 했다면 이제는 RPA가 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획하고 이런 업무들이 조금 늘어났어요. 초기에 AI로 발돋움하는 그 초입의 어떤 이제 기술을 경험해 본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네가 편해지는 그것을 결과물로 만들었을 때 그게 너의 가시적인 성과가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좀 사고도 넓어진 것 같거든요. 사람이 사고를 갖고 얘한테 이렇게 이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써보고 계속 진화시키고 써보고 진화시키고 막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시면은 많은 분야에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iPath는 이제 많이 쉽고 부담 없이 도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고도화를 계속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큼 네, 그 뭐랄까 아무튼 그 사용이 쉬운 점이 크게 플러스였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선택할 때 한솔 PS 쪽에서도 굉장히 열정이 많으세요. 계속 지원을 막 해주시고 들어오시기도 들어오시고 막 원격으로도 어떻게 해보시려고 자기 일처럼 매달려 주셔가지고 되게 도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IT 지식이 적으니까 막 좋은 방법을 모를 수 있잖아요. 막 엄청 고민하셔가지고 담배 피우고서는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알사원이거든요, 저희. 그냥 알사원이 주말에 게으름을 피웠네, 오류가 나면. 아니면 이제 제대로 잘 돌아갔다고 아, 일을 기특하게 너무 열심히 했다, 막 이런 말을 얘기하거든요. 네, 아주 사원 취급해주고 있습니다.